그래서 공부하는 법까지 같이 지금 계속 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진리, 그 진리를 활용한 공부법. 그래서 항상 반야바라밀이 중요하고, 반야바라밀 중에 지금 일단 1차적으로 급한 게 법공반야다, 법공반야. 마음법이 공한 줄 알아야,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는 건 청정하다는 거고, 진여라는 거고, 마음법이 본래 열반이라는 걸 알아야, 예, 거기서 구공. 그 안에, 이렇게도 쓰죠, 구공. 원래는 이렇게 쓰죠. 제가 이렇게 쓰지. 법공이 더텅빈 공으로 드러날 때는 그 안에 마음법이 선명히 갖춰져 있다. 육바라밀의 진여가 선명한 그 공까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제 법공과 구공은 둘이 아닌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1차적으로 얻고, 그 다음에 이걸 2차적으로 얻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법공은 구공의 기초고, 구공은 법공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 법공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법공 안에서 여러분이 그걸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 법공이 마음법이 본래 청정, 진여, 열반이란 얘기를 하는 정도인지, 그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고 얘기하는, 육바라밀의 그런 종자가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구공인지, 요건 계속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공, 구공을 그냥 하나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공과 구공은 본래 하나니까. 단계를 논할 때는 또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열의 몸을 만들어야 된다. 자, 이 열반짜리인데, 참나짜리인데, 참나 열반짜리와 이 오온의 세계, 탐진치의 세계만을 논한다면 탐진치 버리고 열반 가는 수밖에 답이 없겠죠. 예. 그런데 법공 이 여기 버리고 여기 떠나자. 그런데 열반의 세계 다시 탐진치의 세계를 보면 이놈도 공하더라. 본래 공하니까 탐진치를 떠날 필요는 없고 탐진치의 세계 안에서 탐진치를 통해 탐진치를 육바라밀로 경영해가지고 탁월한 결과물을 내서 정토를 만들자. 예, 그래서 이렇게 정토를 만들자. 이게 대승불교다. 대승불교의 이 정토는 어디 있어요? 결국 탐진치의 세계, 현상계 안에 만드는 겁니다. 왜냐? 법신은 원래 이거는 만들고 말게 없어요. 법신은 만들고 말게 없어요. 원래 청정한 자리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인과를 통해서 무한하게 닦아서 얻는 몸이라는 거는 보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토의 몸은 보신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진치의 몸은 예, 육신, 아까 화신인데 예, 탐진치의 몸이라는 의미로 육신, 예, 보신. 여기는 그럼 무루의 몸을 상징하고 번뇌가 아주 없지는 않겠죠. 근데 번뇌 없는 그 몸을 보신이라고 부르고요. 유루. 실제로 우리가 닦을 때는 이 보신에도 또 때가 꼈겠죠. 청정한 쪽으로 계속 닦아가야겠죠. 그런데 이제 유루 무루로 구분할 때는 이쪽은 탐진치의 몸, 이쪽은 이제 육바라밀의 몸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요두 개를 다 그냥 색신이라고 한다. 왜? 여기는 광명, 금색도 색은 색이잖아요. 광명한 빛이 나는 몸, 이쪽은 더러운 몸. 근데 둘다 형색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색신. 색신 중에 유루의 색신 그러면 지금 이 우리 그 육신을 말하고, 무루의 색신 그러면 보신을 말한다. 여기는 화토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화토의 몸. 이쪽은 예, 보토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탐진치를 가지고 이 오온의 세계에서 육도 있죠. 육도. 육도에서 인간계에 지금 살고 있지만 몸뚱이는 여기 화토는 화토에서는 우리가 인간계에 살고 있죠. 지금 축생도 아니고 수라도 아니고 천인도 아닙니다. 인간이지.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영혼만은 보신에서 정토의 보토에서 보신을 갖추고 살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육바라밀을 딱 닦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정토고, 그대로 그게 정토의 몸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앞부분에서 정토 만드는 얘기 한참 했었습니다. 과거 강의 한번 돌아보시면 선명하실 거고요. 자, 여러분, 열애의 몸의 공덕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열애로 대표했어요. 그냥 보살이 아니라 열애의 몸. 진리를 성취한 그 열애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진리를 성취한 열애는 법신이 있겠죠. 요 열반짜리 법신. 요 법신을 온전히
구현한 온전히 꽃 피운 그러면 보신을 갖고 있겠죠. 그게 원만 보신이라는 겁니다. 원만 보신. 여기는 이제 에고의 몸을 말해요. 개체성을 가진 원만 보신. 그 열의 몸의 공덕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법신의 향기라는 것도 법신이 지금 원만한 보신으로 공덕의 몸이잖아요. 보신이라는 건 과보의 몸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쌓은 공덕의 몸이에요. 공덕의 그런 결정체죠. 공덕의 결정체. 여러분이 하신 모든 좋은 선근들, 육바라밀들이 그 결정체를 이룬 게 여러분 영혼의 몸입니다. 그럼 돌아가시면 지금 육신 속에서는 뭐 그게 감춰져 있더라도 돌아가시면 자기 영혼에서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거 못 감추겠죠. 그럼 영혼의 세계에서는 폐악질한 사람은 영혼이 어두울 거고 이 양반은 영혼이 밝겠죠. 광명하겠죠. 향기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의 몸의 공덕이라는 것도 가지고 우리가 보살의 몸의 공덕 또 우리가 돋닦으면 또 우리 몸에 공덕이 생길 거고 그만큼 우리는 정토의 몸을 갖출 수 있다. 이것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마땅히 발심해서 증득하길 구해라. 바로 지금 해라. 근데 유마경에서 한 말이에요. 바로 한 마음, 보시의 마음 내면 그 마음이 그대로 정토다. 지난 시간, 예전에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냥 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돈 어디서 닦아요? 우리 중생심에서, 여기서. 탐진치의 마음에서요. 탐진치 버리면 돈 닦을 데가 없습니다. 탐진치의 마음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진흙을 버리고 연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흙에 물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탐진치 속에서 연꽃 같은 결과물을 내라. 오염되지 않은 정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이거죠. 정토의 몸과 정토의 땅을 만들어내라. 중생심이 탐진치가 진흙이면 보리심, 육바라밀의 마음은 정토다, 연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진흙 버리고 연꽃이 어디서 자라겠어요? 진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탐진치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제압하라, 탐진치를 버려라 이런 말도 다 어디에 근거에 있겠어요? 탐진치 밭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탐진치 진짜 탐진치 없는 세계를 상상하시면 여러분 돌을 닦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쓰셔도 좋은데 알고 쓰시라 그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몸을 얻어서 일체 중생의 병을 없애주고자 한다면 이 보살은 자기만 또 사는 게 아니죠. 자기만 정토의 몸을 갖추고 열의 몸을 갖추면 보살의 몸을 갖추면 되나요? 아니죠. 반드시 중생의 병을 없애게 해줘야 돼요. 중생도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이타, 자리, 자신을 이롭게 했으면 육바라밀로 반드시 그 육바라밀로 남들까지도 이롭게 해줘라. 병 고쳐줘라.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들로 하여금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예요? 보리심. 보리심을 일으켜라. 아, 진짜 육바라밀 잘해야겠다. 그래서 성불해가지고 중생 구제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이타의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나부터 세워야죠. 나부터 자리 이타. 요즘 원불교 얘기 많이 하는데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리를 성불.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이루어야지 이게 성불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상정등정각이에요. 한문으로 무상정등정각을 얻어야지 하는 발심이 뭐겠어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어야지. 그게 성불이죠. 상구보리가 성불하겠다는 거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러면 건널제자 해가지고 뭐죠? 제중, 중생구제. 이타. 자리와 이타. 상구보리 불교에서는 하와중생. 줄여서 성불, 제중. 성불, 제중의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의 마음이 발동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육바라밀의 마음이 발동하면 보세요. 반야가 발동하겠죠. 지혜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탐진치에 끌려만 가서는 안 되겠다. 이 탐진치를 재료로 활용해가지고 연꽃을 피워야겠다. 요 마음이 탁 나야 돼요. 그게 성불의 욕심이고. 그러니까 지금 성불하겠다는 마음도 결국 반야예요. 반야이고 이 마음이 또 이걸 남들하고 나눠야겠다. 그럼 또 보시의 마음이고. 이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육바라밀의 마음이 발동하니까
지혜가 인도해주고 나머지 바라밀들이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쵸? 남 도와주려면 나머지 바라밀 총체적으로 써야 되고 또 무상 정등 정각을 얻으려면 반야바라밀이 확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겠고 어렴풋이나마 확신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려면 사실 그 안에 육바라밀이 출동하는 겁니다. 지혜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보시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정의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나 혼자 그 진리 알고 멈추는 거는 먹튀 같은 행위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정의감도 있어요. 지혜바라밀도 있어야 되고 꼭 나눠야겠다는 보시바라밀도 있어야 되고 진리대로 살겠다는 인욕바라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때까지 멈추지 말자는 정진바라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지금 이런 서원을 정신 차리고 하지 너 정신 풀고 하겠어요? 선정바라밀 속에 사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길이 옳은 것 같아. 이리 가야겠어. 이게 자명한 것 같아. 그럼 이게 반야바라밀이고. 요 발보리심 안에 육바라밀이 다 출동하고 있다는 걸또 아셔야 되고요. 그럼 다른 중생이 이렇게 육바라밀의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시작이겠죠. 먼저 여러분이 이 열의 몸을 얻어서 열의 몸을 얻어서 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얻으라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열애가 된뒤 하라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열애의 몸다 얻고 할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때까지는. 근데 왜냐하면 성불하는데 육바라밀 안 잡고 성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중생 구해야 또 성불이 가능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기 된 뒤에 이게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안 되고 이게 조금이라도 되면 또 이걸 하고 이런 거죠. 조금이라도 자리를 얻으면 이탈을 하면 이타한 중에 자리가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하면서 돌고 도는 관계지. 부처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완벽한 성불이 아니라 성불의 맛이라도 보면 그걸 가지고 중생을 도와주면 그게 또 다시 힘이 돼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를 좀더 깨닫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애의 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대들이 답을 얻으면 남들도 그 길을 가게 도와줘라 이거죠. 도와주다가 내가 도와주고 해야 내가 열애가 돼요. 나중에 진짜로 열애가 되려면. 그 말씀도 드리고요. 유마는 문병 와서 모인 사람들한테 자기가 병 걸렸다는 방편을 써가지고 거기 찾아온 많은 문병 온 사람들을 다 깨닫게 만들었어요. 이게 보살입니다. 대단하죠. 꼭 이런 방편만 있는 거 아니니까 엉뚱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 걸려 누워 있는 중에도 도를 펼수 있다. 이게 답이겠죠? 여기서는 재밌게 쓰려고 하는 것보다 유마거사가 아주 방편을 구사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불어 병에 걸린 것처럼 써놨습니다만 그냥 그런 것보다 저는 병 걸린 김에도 어때요? 또 보살도를 한다. 이 보살 덕후는 자빠져도 자빠진 김에 또뭘 하겠죠? 자빠져 보니까 또막 영감이 밀려온다. 육바라밀의 영감이 출동해서 또 보살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병 아픈 중에도 찾아온 사람들한테 아픈 몸을 가지고 또 설법을 한 거예요. 이 몸뚱이 아프다고 걱정해주지 마세요. 이 몸뚱이 무상한 거예요. 오온이 모인 거예요. 막 하다가 그러면 뭐온 사람들도 막몸 버리고 싶겠죠. 그렇게 가다가 그런데 열애의 몸은 짱이에요 하면서 또막 열애의 몸 얻으라고 막 꼬시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결국 물건 뭐 사갖고 나와요? 나올 때는 열의 몸뭐 종합 열의 몸 가꾸는 법뭐 어바웃 바디 열의 바디 해가지고 이런 거 사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진짜 몸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야기를 쭉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 방편이라는 게 꼬시는 단계는 어느 부분만 보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최종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버렸어요. 실제로 유마가 그 자리에서. 다그 얘기 듣고는 와, 보살되고 싶다 했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순간이 귀한 거죠. 보리심이 아무튼 발출됐던 거잖아요. 찰나라도. 찰나라도 귀한 겁니다. 그게 자꾸 쌓이다가 크게 터지는 법이니까. 기독교로 하면 그거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인가요?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가 기독교식으로 나 처음 믿은 그 순간을 불교식으로 그거 부르면 어떻게 돼요? 발보리심 한그 순간
나 처음 발심한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막 마지막에 극락에서 뭐 만납시다. 이러면서 노래 끝날 수도 있겠다. 누가 좀 가사 좀 바꿔서 불교 버전으로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분을 어디다 쓸 거냐? 사리자와의 이야기 하나를 끝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계속 유마거사가 어떻게 아라한들의 뚝배기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말씀만 드렸는데 이제 진짜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소승불교 분들은 요 구절을 읽으실 때그좀 마음을 약간 다 잡고 읽으셔야 돼요. 소승불교 분들한테는 좀 극혐일 수 있어요. 와, 이 유마고사 이거 못쓸 놈이네 할 수도 있습니다. 감히 아라한들한테, 왜냐면 아라한의 이상이라는 거는 초기 불교나 소승불교 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도달하고 싶은, 생을 걸고 도달하고 싶은 목표인데 유마고사가 아주 막 이렇게 농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다잡고 보시라. 유마경을 제가 유마복음으로도 불렀었죠. 왜? 성경하고 너무 통한다. 성경이랑 너무 잘 만난다. 싱크로율이 너무 높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랑 싸웠죠? 바리새파. 유마고사는 누구랑 싸우죠? 아라한. 유마고사가 쉽게 말하면 미륵인 거예요. 유마고사가 또막 유마고사가 미륵이다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유마고사 역할이 구약에서 신약 나올 때 메시아가 나와서 바꾸죠. 기독교에서는. 지금 불교로 치면 일종의 미륵인 거예요. 역할이. 지금 이 경전상에서는.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라한들이 소승의 도를 닦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로 치면 구약에 만족하고 있는 바리새파들한테 예수님이 다가가서 어때요? 완전히 작살내죠? 아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뭐, 막 계속 저주 내리고 막 난리 아니잖아요. 그들과 싸워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지금 유마는 누구랑 싸워요? 성경과 그뭐 말씀들까지도 기가 막히게 서로 만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온 시기도 비슷하죠. 유마경은 1세기에서 2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너무 잘 맞아서 저도 놀라는 그 경전이라 이 부분도 그렇게 읽어주시면 더 재밌겠다. 아라한과 유마의 대결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연히 존승합니다만 아라한들을 다 박살낼 때 결국은 뭘 얘기하냐.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깨버리는 거라 사실은 부처님을 깨는 겁니다, 지금. 그걸 10대 제자를 깨는 걸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부처님에 대한 상을 내려놔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 모습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부처님 존승과도 덜 충돌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가 비판하고 깬다. 이런 말을 할때 오해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더 위대한 대승보살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줬던 방편에 제자들이 집착해가지고 그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만 집착해 있는 그 모습을 깨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랑 같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인정하되 구약은 깨잖아요. 뭐 이런 느낌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정하는데 아라한들은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했는데 바리새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구원 안 된다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그 자기가 새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이 비판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그 최고 스승인 모세 같은 역할도 있지만 또좀 다른 게 모세는 그냥 뭐 비판하고 끝나면 되지만 부처님은 그러면서도 부처님은 위대한 보살로 그리고 있다. 부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었다로 그린다는 점에서는 예, 또 그 오묘한 그 위치신데. 또 아무튼 좀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겠죠. 구약에서 하나님 같기도 하고 모세 같기도 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직접적으로는 바리새파들을 예수님이 공격했듯이 아라한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때 유마가 생각하기를 아, 나는 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세종께서는 자비로우신데 어찌 걱정해 주시지 않고 사람을 보내 문병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석가모니께 이제 그 아라한들도 좀병 걸린 김에 아라한들도 좀
그 깨트려가지고 보살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석가모니께서 좀 제자들 좀 보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세종께서 딱이 생각을 아시고, 그를 연민하시어 사리자에게, 그대가 응당 유마의 처소를 찾아가서 문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사리불이요, 사리불이 제일 먼저 나왔죠. 지혜제일 사리불이, 세존이시여, 제가 찾아가 문병을요, 못하겠어요. 감당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과거 한때 큰 숲속에 있을 때 나무 아래서 좌선하고 있다가 뚝배기가 깨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정도예요. 읽어보시면 제 말이 절대 과하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좌선의 도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때 유마가 그곳에 와서 또 겸손해요. 아라한한테 또할건다 해요. 머리에 막 발에 머리 숙이고 절하고는 이렇게 말해요. 무섭죠.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여러분 발에 막 이마 대고 막, 아, 저기 사리자시여, 존자시여, 반드시 앉아 있는 것이 좌선이 아닙니다. 이러면 되게 불편하죠. 여러분이 승려인데, 신자 하나가, 아, 제가 신자예요, 거사예요. 여러분이 승려인데, 다 그것도 되게 오는데 더 열심히 좌선하고 있었는데, 나처럼 해라 하면서 딱 있는데, 아, 오더니 막 머리에 딱 조아리더니, 저 스님, 근데 사리자면 큰 스님이잖아요, 큰 스님. 그런데요, 앉아 있는 게꼭 좌선이 아니래요. 아니래요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확 뭐가 올라오시겠죠, 이게. 근데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최악이. 반박이라도 할수 있으면 좋은데. 좌선이란, 더 설명 들어보세요. 좌선이란, 삼계 있지 않으면서, 자, 보세요. 좌선이란, 삼계, 탐진치 세계, 이 현상계 밖에 있어야 돼요. 열반의 세계. 탐진치의 세계, 삼계 밖에 있으면서, 본래 열반이란 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좌선입니다. 좌선의 핵심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좌선의 본질은 몸과 마음으로 진리를 나타내되, 본체는요, 삼계 밖에 있다는 거는 참나 각성 상태에서 몸과 마음으로 진리를 구현하고 다니는 게 좌선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법공, 구공의 극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공도리만 닦은 사리자한테 아주 무서운 공격을 한 겁니다. 좌선이란 그렇게 앉아서 해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열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열반의 뿌리를 받고 사바세계에서 돌아댕기고 작동하는 겁니다. 진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멸진정, 순수한 존재감에 안주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성 안주죠. 불성에 아주 딱 들어앉은 게 멸진정이거든요. 생각, 감정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서 모든 행위를 나타내는 게 좌선입니다. 이런 건요, 초기 불교에 없습니다. 그냥.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격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마랑 사리자가. 사리자는 전형적인 초기 불교식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마가 오더니 황당한 소리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가 지금 원래 초기 불교 지금 신자들이 읽으셔도 지금 이말 이해 못 해요. 지금 이 말을 이해 못 하십니다. 뭔 소린지. 왜? 고정관념이 있어요. 초기 불교 이래 멸진정이 뭘까요? 멸진정은요, 상수 멸정이라고 생각과 감정이 사라진 선정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상태예요. 무의식 상태에서 열반에 안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서 이 열반이란 걸 제가 순수한 존재감. 왜냐하면 생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라는 존재감은 의식 상태일 때 써요. 의식 상태에서는 I am 상태라고 하죠. 뭐냐면 나라는 현존. 나라는 존재감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주요, 우주가 나다 하면서 대야 상태. 그 상태에서 한 생각 일으키면 에고가 바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각 감정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예요.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열반에만 딱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순수한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상계를 인식할 수 없어요. 절대. 깊은 잠이랑 똑같아요. 깊은 잠인데 정신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소의 잠보다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이 우주가 나다 뭐다 이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순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I am이라면 이거는 그냥 M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있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상태예요. 존재만 하고 있는. 근데 이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서 행위를 나타내 보세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 깊은 잠에서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라는 격으로 지금 깊은 멸진정에서 순수 존재감의 안주에 있으면서 생각 감정이 끊어졌는데 말도 하고 행동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선이다. 뭐 싸우자는 거냐 이럴 수도 있죠. 이 새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시비를 거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도리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멸진정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달라요. 멸진정을 생각 감정이 없는 선정이라는데 초점을 둡니다. 초기 불교는. 근데 뭐예요? 순수 존재감에 안주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멸진정이 지금 이미 멸진정이라는 거예요. 본래 열반. 그러니까 오온이 굴러가도 본래 공하다는 게요. 이런 사상이에요. 오온이 지금 신나게 굴러가고 있는데 지금 제 마음은 어때요? 멸진정이에요. 왜냐하면 순수 존재감이 성성하잖아요. 제 안에. 순수 존재감, 나라는 존재감이 성성하기 때문에 순수한 존재감이 더 깊고 나라는 존재감이 또 에너지대가 다르고 그 다음 바깥으로 육군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한 덩어리로 돌아가고 있지만 순수 존재감은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자선이다 이거.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알고 살기만 해도 이미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따로 머무르려는 노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 존재감에 이미 순수 존재감이 여러분의 뿌리인데 떠날 수가 없는데 거기 머무르려는 노력을 하는 그 멸진정 말고 본래 떠날 수 없는 줄 아는 본래 열반인 줄 아는 멸진정을 얻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다. 이거 엄청 센 얘기로 날린 거예요. 사리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앉아 있다가 뭐 다리나 꼼지락거리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그냥 당한 거죠. 보세요. 더 이제 일체의 깨달아 증득한 형상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육바라밀 보리신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일체의 중생의 모든 법을 나타내는 게 좌선이다. 그게 뭔 소리예요? 중생심 탐진치 다 표현해봐라 이거예요. 탐진치 안 버립니다. 탐진치 보여줘봐. 중생심 보리심의 뿌리를 받고 탐진치 보여줘봐. 그럼 이상한 탐진치가 나오겠죠. 꼭의 정토를 만드는 탐진치. 양심의 제어를 받는 탐진치. 그렇죠? 그럼 정토의 재료가 되어버립니다. 그 탐진치. 신기하죠? 아니 육군작용이 다 탐진치인데 육군작용 말고 바라밀을 뭘로 해요? 보시를 뭘로 해요? 탐진치로 하지. 그렇죠? 탐진치를 재료로 하되 탐욕을 확장시켜버려요. 나만 좋으면 탐욕인데 모두 좋으면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탐진치란 재료를 써서 그 아집과 법집 속에서 작용되는 탐진치를 아집과 법집을 지운 만큼 뭐가 돼요? 거기 뭐가 들어서요? 그 치가 조금 밝아진 만큼 뭐로 변해요? 지혜로 변하잖아요. 그럼 그 지혜가 뭐로 치가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지혜가 지혜 작용이 더 커지면 무슨 짓이 일어나냐? 탐이 나만 좋으면 됐던 탐이 모두 좋아야 만족하는 탐으로 변해버리고 나만 내게 좌절 내 욕망이 좌절돼서 분노했던 그 개인적 분노가 공분 정의로운 분노로 바뀌어버려. 그럼 보리심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탐진치 재료 그대로 해가지고 그 어리석음도 아지법집 비운다고 다 죽는 게 아니죠. 아지법집 적당히 치우니까 그럼 적절한 어리석음이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적절한 어리석음이 자명의 어리석음은 있지만 더 밝아졌잖아요. 더 밝아진 어리석음이 아지법집이 닦인 만큼 들어서게 되고 그게 탐진을 바꿔놔요. 그럼 그대로 그거는 그 적절한 어리석음은 지혜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고 해도 전지전능의 지혜는 아니잖아요. 상대적 지혜지. 내 수준에서 좀 더 알아낸 거죠. 그러면 어리석음이 좀 더 그냥 닦인 것 뿐이에요. 근데 여전히 왜 우리는 더 모르는 게 있죠? 그래도. 어리석음은 깔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 중에 일부가 지혜로 또 드러난 거죠. 여기 오묘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는 중에 우리는 또 더 모르던 게 새롭게 또 알아집니다. 어리석음이 또 생겨요. 모르던 게 더 늘어요. 뭐 하나 알고 나면 모르던 게 더 생겨요.
그러니까 어리석음하고 어리석음 없어지길 바라면 안 되고 눈앞에 있는 어리석음을 치울 순 있지만 어리석음 자체와 우리가 싸울 순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으니까 우리가 내 우주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다. 여러분이 어리석지 않다면 자기 우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적당히 어리석으니까 내 우주라는 게 생긴 거예요. 내 경험이라는 게 생기고 에고라는 게 생기고 내 것이라는 게 생기고.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재미가 없죠. 이거 사놓고 내 거라고 기뻐하고 있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직 법집 덩어리 아니니까. 근데 재밌잖아요. 이게 좋잖아요. 이런 거못 느끼고 사시고 싶으세요? 그 중생도 아니에요. 중생 중에서 더 축생 쪽에 가깝죠. 중생 중에서. 니거내거 모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대로 그걸 막 판단 못 하면서 가는 게 도인이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생물에 가까워져 가는 거라고. 혹시 무생물에 가까워져 가는 걸 도라고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는 더 밝아지고 더 정밀해지고. 어리석음을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을 어리석을지도 판단해야 되고, 어리석음을 어떻게 잘 운용해가지고 써야 될지도 알아야 돼. 내가 어차피 난 어리석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왜? 난 영원히 제 우주에서만 살아갈 거니까. 하지만 그 어리석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저는 십지보살도 될수 있어요. 이게 맛인 겁니다. 어리석음의 관리. 모든 걸알수 없지만 내가 꼭 알아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밝아짐으로써 십지보살도 될수 있어요. 역시 나는 무지의 밭에 살겠지만 무엇에 밝아질 것인가, 어느 부분에 어리석어질 건가를 결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리석음을 운영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어느 분야에 밝아질 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지금 아궁, 복궁, 구공의 진리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알아내는 거를 목표로 하신다면 이분은 이 분야에서의 밝음을 목표로 하는 거죠. 오히려 아궁, 복궁에는 어리석어지길 선택한 거고 타인의 마음 돌아가는 거 읽어내는 데서는 지혜를 얻어야겠다. 나는 돈 버는 데 지혜를 얻고 싶다면 그쪽에 광명해지길 바라는 거고 다른 쪽의 어둠까지는 다못 치우거든요. 우리는 한정된 어둠을 치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리석음을 전제하고 어느 부분에 어리석어질 거고 어느 부분에 지혜로워질 건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자체도 사실은 탐진치 노름이에요. 그런데 진흙밭에서 연꽃이 피듯이 우리는 아주 놀라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선정과 계율이라고 하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이게 참 묘미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어리석음을 물리치고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면 그 말이 맞죠. 전체로 놓고 보면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유마거사는 중생심 보여줘봐 이거예요. 너 깨워서 중생심 보여줘봐. 깨워서 탐진치 보여줘봐. 그게 도야, 이거. 탐진치 없애는 게 도가 아니라 깨달아 증득한 형상, 육바라밀은 버리지 않으면서 일체 중생의 모든 법, 육군작용, 모든 중생심의 표현 다 나타내 보여야 좌선이야. 그게 선이야, 이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가족과 싸우고, 다투고, 울고, 웃고, 사회 속에서 울고, 웃고, 막 좌절하고,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게 좌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도 못 받아들일 소리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거 이 구절요, 해설 못 합니다. 이거 해석 못 해요. 마음이 안에 머물지도 밖에 나가지도 않는 것, 본래 안팎이 없다 하는 걸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쯤에 있나? 이러시면 안 돼요. 본래 텅 비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된다. 탐진치가 그 와중에도 텅 비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나와 세계라는 게 본래 하나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안팎이 없어요. 어제 그제 강의 나간 게 우주가 내 몸이다. 왜? 꿈과 세계가 꿈속의 세계와 내 몸이 둘이더냐 하는 거죠. 한 덩어리지. 꿈 깨고 보면 한 덩어리였지 둘이더냐. 일체가 하나로 둘이 아니고 본래 텅 비어 있다. 37까지, 37가지 보리분법에 머물면서도 아주 이거는 보리분법에 안주해 있다는 얘기고 실천법칙, 육바라밀의 실천법칙에 딱 들어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육바라밀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일체의 견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좌선이며. 이말센 말이에요. 저 견치가 뭔지 보실래요, 옆에? 견치, 유신견. 불교에서 유신견 못 버리면 최악이거든요? 유신견 버리지 말래요, 지금.
유마는. 자, 여기까지 오면요. 멘붕 옵니다. 초기 불교를 알고 온 사람이 오면, 아, 막, 그 유마경 안 본 눈 삽니다. 와, 이거 보고 영혼이 막 몇 개 타락한 거, 한 몇 단계는 타락한 것 같다. 그러실 수 있죠? 자, 견치가 다섯 가지인데 보세요. 견치는요, 자, 견해의 문제입니다. 문제점들. 그러니까 지적인 문제점들이에요. 유신견. 어떤 편견들이 있냐, 사람들한테 유신견. 온이 나라고 생각하는 걸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변집견. 변은요, 양변이 있죠. 사물에는 양변, 양극단을 말해요. 극단에 집착하는 견해. 극단,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단견과 상견. 자, 자아는 영원히 있다는 견해. 이때 자아는 다 에고예요. 에고가 영원하다는 견해, 아니면 에고는 죽으면 사라진다는 견해. 아니면 에고는 본래 없다는 견해. 그러니까 단견, 상견. 극단적이죠. 또, 아예 사견. 사특한 견해. 이건 뭐냐? 인과를 부정한다든가 이렇게 사특한 견해. 인과가 어딨어? 선악이 어딨어? 이런 견해요. 해탈이 어딨어? 뭐 이런 견해들이고. 계금치견. 계율과 금기에 집착하는. 예. 견치가 이제 집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에요. 그, 저기, 자기가 치우치게 생각하는 것들. 계금치견. 그 의식을 치러야만 해탈할 수 있다는 당시 힌두교에는 수많은 계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착하는. 불도 피워야 되고, 뭔 하면 안 되고, 뭐는 어떻고, 이런 견해들이요. 견치. 그냥 견치는 뭐냐? 뭐죠? 자신의 편견에 집착하는 거. 1, 2, 3, 4, 5. 다섯 가지 견치가 있고요. 자, 열 가지 수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면. 열 가지 수면은요. 예. 수면이 이거 잠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면. 여러분, 십수면은 여러분을, 아, 잠자고 있다는 게 아니죠. 그 잠잘면자고 뒤에가 앞에 숫자는 뭐예요? 그 따라다닐 숫자예요. 즉 따라다니는데 잠자고 있는 번뇌의 종자들이에요. 열 가지 여러분 영원히 따라다니는 잠복해 있는 종자들을 말해요. 잠자고 있다가 꼭 튀어나와요. 죽었나 하면 또 일어나요. 그게 근본 번뇌를 말합니다. 여섯 가지 쓰면 뭐 일곱 가지 쓰면 열 가지 쓰면 이러는데 이러한 근본 번뇌에서 파생된 2차 번뇌를 지말 번뇌, 가지가 되는 말단의 번뇌, 아니면 따를 숫자, 근본 번뇌 따라다니는 번뇌,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근본 번뇌는 본래의 의혹이라고, 본혹이라고 하고, 자, 십수면은 본혹이죠. 본래의 의혹. 그 다음에 그 지말 번뇌들은 따를 숫자, 따라다니는 의혹,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해하시면 되고, 근본 번뇌 세 가지 핵심은 뭐겠습니까? 탐진치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탐진치가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러겠죠. 어리석음. 지적인 어리석음. 탐진치가 근본 번뇌인데 열 가지 수면, 열 가지 근본 번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처음에 탐욕. 욕탐과 유탐. 이게 탐욕이고요. 그다음에 진, 분노. 치는 지금 의심으로 받았고요. 의심. 그 다음에 오만할 만 붙었고 이 치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겠죠? 뭐죠? 근본적인 어리석음 무명입니다. 무명. 그래서 탐진 의만 무명이면 결국 보면 탐진 치죠. 탐진 치에 그 오만함이 붙어 있는데요. 의심도 치에 치랑 연결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6, 7, 8, 9, 10은 뭐냐? 요 5, 다섯 가지 견치가 다 근본 본뇌에 들어갑니다. 자, 탐진, 의만, 무명, 나머지 다섯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개의 견치들이요. 견해의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견해들. 자, 열 가지 근본, 여러분 안에 잠복해 있는 근본적인 번뇌가 있다. 세 가지로 말하면 탐진치인데, 열 가지로 불려놓으면, 탐, 진, 의심, 그, 오만함, 무명, 그 다음에 유신견, 변집견, 사견, 계금치견, 견치. 이렇게 하면 맞나요? 다섯, 열 개?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불교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근데 보세요. 그럼 여기서 견치는 되게 나쁜 거잖아요. 그쵸? 사특한 생각 아니니까 잘못된 생각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37 보리문법이면 아주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진리로 무장된 영혼이어야 돼요. 영혼을, 마음을 진리로 무장하되 일체의 견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자선이다. 뭔 소릴까요? 이래서 유마경이 싫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친해보려고 갔다가 아 괜히 말 걸었다 하게 괜히 봤어. 보고 나서 기분만 안 좋아지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견치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 견치가 단견, 상견, 막 사견, 계금치견, 유신견 다 최악이거든요. 하나하나. 오운이 나라는 집착. 자, 그런데 저 견해를 중생들은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생들은 못 떠나요. 뭔 소리냐? 육바라밀에 딱 안착해서 살되 중생심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생심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 저것이 본래 공하다고 꿰뚫어 볼지언정 저걸 버리지는 않는다. 공한 줄 알고 이런 견치마저도 잘 활용해가지고 지혜라는 멋진 작품을 만드는 재료로 활용할 뿐 버리진 않는다. 떠나진 않는다. 느낌 오세요?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탐진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 인간 안에 나타나는 저 탐진치, 견치도 탐진치잖아요. 결국은 지금 다 어리석음 아닙니까? 치, 다 치랑 관련된 거예요. 아까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탐진치 벗어나, 우리가 참나의 뿌리를 받고 살아 육바라밀을 실천하더라도 탐진치 버리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탐진치 벗어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탐진치의 실체를 꿰뚫어 보면서 계속해서 정토를 만들어 갈 뿐이다. 정토의 몸을 만들어 갈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견치나 이런 거를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버린 거죠. 당연히 버리는 건데 이 견치 자체에서 완전히 떠나겠다. 완전히 견치를 버리겠다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견치는 버릴 수 있지만 견치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견치를 실체를 꿰뚫어 보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보살도를 합니다. 지혜를 만드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날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공부가 이거예요. 사실은 아니 지금 똥밭에 구르고 계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탐진치 밭에 우리 오늘 한번 부렸던 치만 따져봐도 탐진치 따져보면 장난 아닐걸요? 치 지금도 어리석잖아요. 우리는 자명한 부분이 조금 있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다. 요것만 보고 사는가 내가 좀 잘난 것 같지 어리석은 부분 보면 황당해요. 저도 황당한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 못 떠나면 이게 중생세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생세계를 벗어나지 않되 중생세계를 구성하는 탐진치의 마음을요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은 버릴 수 있지만 그거를 꿰뚫어 보면서 잘 활용한다는 느낌으로 육바라밀의 중심을 두고 기준을 육바라밀에 두고 탐진치를 잘 써라 이 소리밖에 아닙니다. 탐진치 잘 써라. 지혜라는 것도 무지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는 거라 아니면 지혜란 말도 없죠. 원래 그냥 알고 있으면. 그냥 알고 있으면 지혜란 말도 없습니다. 근데 무지, 모름이 있으니까 상대에서 지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를 만드는 것도 무지예요. 무지를 벗어난 만큼 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한 벗어남이 아니라는 거죠. 초점은. 거기까지 꿰뚫어 보시다 이거죠. 부분만 보면 무지 벗어나서 지혜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더 크게 보면 아니 뭐 소승돌이도 다 활용하는데 이 말이 뭐 방편으로 왜 못 씁니까? 무지 벗겨내고 아직 벗겨내서 지혜랑 자비 이루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 말을 해야 맞는 말이냐? 무지랑 아직도 본래 공한 줄 알아야 된다. 그것도 본래 공한 참나 작용인 줄 알되 알면서 잘 굴려 써가지고 지혜적으로 자비적으로 결론이 나게 잘 만들어 간다는. 그리고 지혜가 51% 이상 자비가 51% 이상 되게 만들어 간다. 제가 왜 51%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못 버리니까. 못 버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큰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걸 선물해 드린다. 제가 깨달은 바를 나눈다. 나누는 중에 어리석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한테 이거 나눠드린 게 여러분한테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모릅니다. 이게 자명하다는 것만 알지. 제가 아는 한에서 여러분 사정을 판단할 뿐이지 더 은밀한 데까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리석음 속에서 자명을 나눌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나눌 때 또 막
다 주면 좀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 없을까요? 탐진의 마음이. 또 줬는데 막 지가 잘난 체할 때 내가 잘나서 받았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주고 주지 말걸 이런 생각 없을까요? 아니요, 꽉 차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없다는 사람한테 그 당하지 마시라. 왜? 유마거사가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우린 탐진치로 쩔어 있다. 거기서 육바람일 연꽃 좀 피웠다고. 야, 나 연꽃 피웠어. 넓은 진흙밭에 연꽃 하나 피워놓고 진흙을 연꽃으로 다 덮으면 십집입니다. 그래도 진흙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건 안 떠나요. 이해되시죠? 또 기분 좋지 않으세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상한 거 맞는데요. 다 이상하니까 우리 그게 또 정상이다. 진리 기준으로는 이상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작은 진리지, 큰 진리로 보면 전체가 공하다 하는 진리 또 있다. 근데 그 진리도 큰 것 같지만 일체가 공하다에 만족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진흙밭이 공한 줄만 알면 뭐해? 연꽃을 피워봐라는 또 진리 또 있다. 그게 구공의 진리다. 탐진치가 본래 공해요. 알았으니까 지혜 보여줘봐. 이거. 아니, 탐진치가 공한 줄까지 아는 사람이 지혜 보시 보여줘봐. 아니, 탐진치 공하다면서 왜 또 보시는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혜가 짧아서 그렇고 아집이 덜 비워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를 벗겨내고 아집을 벗겨내는 건 아주 소중한 일인데, 그 자체도 사실은 무지와 아집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까지 알고 우리가 벗겨내자. 제가 혹시 책에다가 막 벗겨내자고 해도 저는 그런 감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린 쩔어 있다. 남이 보면 남은 막 아마 남들은 저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막 부처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 아니요. 남들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제 속도 복잡합니다. 그게 중생의 맛이다. 왜? 저는 그런 감정 하나하나를요, 속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소중해요. 저한테 왜? 내 감정이에요. 소중해요. 이상한 감정도 다 내 거잖아요. 소중해. 요 감정도 소중하고 요 감정. 아니, 인간으로 느끼는 이 우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느끼는 이 느낌, 분노, 슬픔, 이거 눈물 흘리는 아픔 막 이런 다 소중해요. 이거 하나하나 느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육바라밀만 느끼려고 태어나셨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건 하루에 뭐 잠깐 느끼는 거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세계를 부정하고는 도도 없습니다. 이런 솔직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보살이고 나발이고 다 가짜예요. 위선자들이에요. 남한테 좋은 거 보이고 어두운 건 감추는. 진짜 도는 어두운 것 드러내놓고 그걸 다듬어가는 게 진짜 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볼까요? 생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번뇌가 없고. 그러니까 이 탐진치의 세계를 굴러다니는데요, 번뇌가 없어요. 이 소리가 뭘까요? 진짜 번뇌가 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번뇌가 없다는 건 무루 끌려가지 않는다. 그렇죠? 탐진치를 돌아다니면서 탐진치에 끌려가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탐진치에 물들지 않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다닌다는 소리죠. 삼업이 청정하다. 열반을 증득하고도 머물지 않아요. 이게 무주열반입니다. 열반에 머물지 않아요. 열반을 본래 열반인 줄 알면서도 열반의 자리에만 쉬진 않아요. 늘 생사에 돌아다니면서도 생사에 물들지 않아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게 좌선이다. 만약 이렇게 좌선한다면 부처님께서 인가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니까 뚝배기가 지금 남아 있겠어요? 사리자는 지금 어떤 경지일까요? 그래서 지금 세존이시여, 이 말을 듣고 저는 묵묵히 있을 뿐 뭐라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병 못 갑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만나면 저 지금 겨우 남아있는 이것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만나러 가서 제대로 또 박살나요. 그냥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 가시니까 어떻게 다 같이 가지? 거기 갔다가 아마 사리부릴 거예요. 유마고사한테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유마고사네 집에 일하는 아가씨한테 박살나요.
닭살이 제대로 납니다. 뭐 이상한 소리예요. 뭐 여성인데 이렇게 성부를 하겠느냐 뭐 이런 시비 걸었다가 그냥 완전히. 그 유마거사가요 지금도 소화 못합니다. 이경전은 지금 한 토막 읽었는데 어떠세요? 장난 아니죠. 이렇게 해서 10대 제자 다 깨져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댁에 찾아가서 한번 또 깨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